네, 안녕하세요. 파일럿 수련장 감독 김영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첫 개봉일인데 관객석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조금 재밌었어도 나만 당할 수 없다 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파일럿에서 언니 윤승희를 연기한 이준영입니다.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이게 저의 첫 스크린 데뷔작이라서 너무 기대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떨리고 설레고 너무 궁금했어요.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. 네, 근데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서 행복하고 저의 처음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뭐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주시고 SNS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려주시면 찾아가서 좋아요 꼭꼭 누르겠습니다. 엔차 발령도 좋고요. 뭐 뭐든 좋으니까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정미역의 한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저희 영화 오늘 개봉일이에요. 7월 31일 오늘이고 또 7월의 마지막 날이고 여러모로 뜻깊은 날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떻게 조금 웃으셨어요? 네. 그 웃음이 건강에도 좋대요. 같이 다 같이 웃으면 좋으니까 좀 재밌게 보셨으면 즐거운 입소문도 잘 부탁드릴게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현석 연기한 신승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개봉하기가 무섭게 저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너무 더운데 저희가 고생하셨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갔는데 또 보고 싶고 꿈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보고 싶고 그런 영화를 이 어떤 영화적 전문 영화로 파일럿이라고 감사합니다. 보내주셨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한 다섯 번 더 볼 계획이거든요. 관객분들도 마음에 여유와 허락이 되신다면 엔차 관람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한정유아. 한정이 여러분한테 조장선입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오늘 개봉 첫날인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극장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인사 돌고 있습니다. 예, 아무쪼록 재밌게 보셨다면 주위 분들한테 좋은 입소문 좀 부탁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운수 대동하시며 만사 형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올 여름은 파일럿과 함께 바캉스 즐겁게 즐기시라고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. 네, 바캉스 하면 또 떠오르는 그 필수 아이템 비치 발리볼 수도 있습니다.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해변가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는 욕조에서 그래서 감독님 포함해서 저희 다섯 분이 한 분을 선정해서 그분께 직접 전달해 드리러 갈 거예요. 예, 소정의 선물이나 그렇게 내 손들 고르셔도 소용이 없어요. 각자 선택하는 분으로 갈 겁니다. 기다려주세요. 출발! 네, 오늘
오늘 많이 찍으신 사진은 대이소장 하지 마시고 SNS에 많이 리뷰와 함께 댓글만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주라언니! 자, 이제 가셔야 되니까요. 네, 모두 안전하게 되게 돌아가시고요.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힘을 내세요. 사인이야?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? 네,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상 어머니! 네, 인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